네, 안녕하세요. 오브리큐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행 갈때 주로 사용하는 이 미니 기타 앰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 갖고요. 간단하게 어떻게 쓰는지 사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는 생각보다 작아요. 손가락 한뼘 정도 이렇게 되는 크기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한 뼘이 안 되니까 이제 제손 모양을 보면 어느 정도 작은 모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스펙은 저희 홈페이지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요거와 같이 이제 구성품이 이렇게 두 개인데요. 하나는 이제 기타에다가 꽂고 여기다가요. 기타 구멍에다가 꽂아요. 요걸 안 꽂고 소리가 안 난다고 하시면 안 되겠죠? 그 기타도 이제 EQ, 즉 이제 앰프형 기타 에만 꽂아 주시면 되고 통기타도 되고 베이스도 되고 일렉 기타도 되겠죠. 이제 그 잭을 꽂을 수 있는 기타는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구멍은 이제 우리 옛날 휴대폰 5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충전할 수 있는 데고 요거는 이제 꾹 누르면 파워가 됩니다. 한번 꾹 눌러 볼게요. 이렇게 되면 녹색 불이 들어오죠. 자, 한번 더꾹 누르면 녹색불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구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기타에다가 꽂아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자, 이렇게 여행용 기타 토고입니다. 대신에 여기 보시면 여기에도 볼륨을 올리셔야 돼요. 여기 볼륨을 줄여놓고 소리가 안 들린다 이러지 마시고 또 본인의 기타의 이게 뭐라고 하죠? 그 전원이 건전지가 들어있는지를 잘 확인해야겠죠. 건전지가 들어가 있지 않는 상태라든지 아니면 이 튜닝 버튼을 누르면 뮤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일일이 꼼꼼히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버튼을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가 전원 버튼이에요. 그럼 이거를 꾹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녹색 버튼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리시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리시버를 꾹 눌러주시면, 네, 어떻습니까? 이때 녹색 불이 들어오면서 연결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게인, 볼륨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게인이 있고 볼륨이 있고요. 톤이 있어요. 그리고 딜레이가 있고요. 그러면 한번 쳐보겠습니다. 만약에 소리가 안 나면, 기타 앰프에서 볼륨을 이제 올리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서 볼륨을 더 올려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통기타라든지 일렉기타라든지 앰프 기타는 본인이 되게 변수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변수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소리가 안 난다고 우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요걸 키시고 두 번째로는 여기다 꽂으시고 세 번째는 전원을 누르시고 네 번째는 여기 리시브라는 것을 눌러서 녹색 불이 들어와야 되고 다섯 번째는 여기 있는 볼륨을 최대치나 아니면 중간치로 일단은 올려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기타의 볼륨을 올리는 걸로 확인하시되 혹시 통기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튜닝이 되는 기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튠을 누르게 되면요 여기 튠을 누르게 되면 기타는 튜닝 상태가 되기 때문에 기타에서 이펙터로 아니면 앰프로 소리가 전달이 안 돼요. 뮤트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걸. 그래서 한번 더 눌러주면 소리가 나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무선 잭을 쓰지 않을 경우 참고로 이 무선 잭은 요 기타와 이게 송신기고 수신기이기 때문에 요거에서만 그러니까 요 송신기와 수신기로만 되지 예를 들어서 요걸 꽂고 다른 앰프에는 사용할 수 없겠죠. 이 앰프 전용이니까 만약에 다른 앰프에도 사용하고 싶으면 이 무선 잭이라는 걸 사셔야 돼요. 그거는 이제 두 개가 이제 요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다른 앰프에 꽂고 하나는 기타 앰프에다가 꽂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인풋은 뭐냐면 이걸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건전지가 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건전지가. 그러면은 이 선으로 그냥 여기 연결하셔서 쓰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게인은 이제 약간 좀 소리의 압력이라고 생각하시고 볼륨에 보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뭐 이렇게 쉽게 이해하실 거고요. 일렉 기타로 만약에 생각하시면 볼륨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볼륨이고 게인은 약간 디스토션처럼 이제 징징거리는 소리가 난다. 출력을 좀더 강화해서 소리를 찌그러뜨리는 역할을 하는데 통기타에서는 좀더 볼륨을 보완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채널은 뭐냐면 자, 볼륨을 좀 줄일게요. 채널을 올리면 이게 노란불이 나오고 한번더 하면 빨간불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일렉 기타를 쓸때 이제 채널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디스토션 채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더 누르면 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녹색이 보통 통기타, 베이스, 어쿠스틱이고 일렉 기타 같은 경우에는 자, 엄청 출력이 강해지죠. 일렉 기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찌그러지는 소리가 나오죠. 이렇게 디스토션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통기타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게인 값을 만약에 더 넣고 하면 막 소리가 찌그러지죠. 그럴 때는 볼륨을 줄이시고 게인은 좀 올리시면 더 이런 식으로 재밌게 할수 있죠. 이것도 지금 보시면 볼륨이 엄청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출력이 엄청 강하거든요. 볼륨을 줄이시고 디스토션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볼륨 좀더 키울까요? 이런 식으로 재밌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것도 약간 요 분홍색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쿠스틱의 어떤 시뮬레이션 느낌이 들어요.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서 매뉴얼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채널, 즉 소리를 뭐 디스토션을 넣는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할때 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두 개는 이제 이해하셨고, 그 다음에 톤은 뭐냐면, 이제 톤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좀 날카롭게 하느냐, 부드럽게 하느냐, 그 차이에요.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여러분들께서 부드럽게 쓰실 분은 이렇게 값을 좀 줄이시고, 좀 강하게 하실 분은 좀더 이쪽으로 가면 소리가 아주 날카로워집니다. 그리고 요 딜레이 리버브는 뭐냐면, 이쪽으로 가면 리버브예요. 리버브가 우리 이제 노래방 가면 에코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약간 이거를 딜레이로 넣으면 이렇게 불이 깜빡깜빡 하잖아요. 이게 약간 이제 우리 탭 템포의 느낌이군요. 원, 투, 쓰리, 포, 투 이렇게 하면 탭 템포의 빠르기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딜레이처럼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딜레이보다는 리버브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드럼 머신은 요거를 하면 드럼 스타일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처음에는 이 메트로놈 소리가 나와요. 이걸로 메트로놈 소리도 속도 조절을 이렇게 할수 있어요. 정확한 수치값은 나오진 않지만 요런 식으로 탭템포로 하시면 되고 이 메트로놈 이제 드럼 머신 중에 메트로놈이었고 다른 거를 선택하실 때는 요건 볼륨이에요. 드럼의 볼륨.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하죠? 이렇게 숫자가 안돼 있으니까 그건 좀 아쉽긴 해요. 근데 뭐 그것까지 바라는 건좀 애매하죠. 메트로놈이 아니니까. 대신 내가 빠르기를 원하는 정도의 빠르기를 손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 탭 템포. 이걸 탭 템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꾹 누르면 꾹 눌러요. 이게 꾹 눌러진 상태에서요. 요 왼쪽에 있는 볼륨을 돌리면 리듬이 달라져요. 리듬이 달라지죠. 또 리듬이 달라지죠. 본인이 좋아하는 리듬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요 리듬. 요 리듬도 괜찮고
이렇게 리듬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리듬을 선택한 다음에 요거로 빠르기를 하는 거죠. 느리게. 빠르게는 한지 손을 빠르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타를 연습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재밌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제 끝낼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약은 이렇게 하면 드럼 머신 되고, 꾹 누르면 이것이 활성화돼서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바꾸면 리듬을 바꿀 수 있다. 속도는 이걸로 탭템포 하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 억스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MP3를 이쪽에다 연결해서 배경음악으로 쓸 수 있고요. 폰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어폰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어폰을 꽂고 밤에는 연습하시라.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충전기, 일반 우리 요즘 나오는 핸드폰 그걸로 이제 충전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충전이에요. 건전지를 넣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제가 간단하게 이제 사용법을 제가 다 알려드렸는데요. 또 나머지 여기 보시면 이제 어플이 있거든요. 핸드폰에 보면 이 어플이 있어갖고 그걸로 이제 배경음악을 플레이하면서 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블루투스, 여기 블루투스잖아요. 이 블루투스를 또 잡아내요, 이게. 그래서 요 이제 블루투스까지 잡아내면 핸드폰에서 나오는 음악을 이쪽에서 들으면서 또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사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좀 작은데 재주가 많은 녀석인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작은 가방에도 쑥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 보시면 뭐 이런 가방에 그냥 작게 들어가고 기타 가방에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냥 재미로 연습할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드럼 머신 메트로놈도 있고 딜레이도 있고 무선측도 있기 때문에 생활 연습용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사용된 기타는 요거 토구 기타죠. 통기타. 이게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요거를 한번 치워볼까요? 요 기타랑 매칭을 하면서 요렇게 같이 저는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그러면 가볍게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토구 기타도 이제 작은 기타고, 요거 앰프도 넉스 NUX라는 기타 미니 기타도 블루투스 스피커로서 핸드폰 음악 들으면서 뭐 이렇게 집안 서재에다 놔두고 또 기타 연습도 하는 용도로 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가 판매 그 사이트는 밑에다가 넣어 드릴 테니까 구매하시면 그쪽으로 보내주시고, 기타도 토고 기타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면 그쪽 사이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이트를 댓글하고 아니면 설명란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면서 자세한 스펙이라든지 구매하시려면 거기서 결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잘 활용해 주시고 다음에는 2부 순서로 어플을 어떻게 깔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